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젊은 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곳에 와이파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있는 대로 어느 날 하루 와이파이가 단절되었을 때의 통곡과 신음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휴대전화와 단절되어 있는 동안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르며 기릴만 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그리고 우둔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잠언 15장 14절입니다. 순수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